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등떠밀린 모양새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며칠 전 대구시는 예산이 없다며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대구 고등학생들만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구시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합니다. 내년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듬해엔 고3과 고2, 3년 뒤에는 고1도 포함돼 오는 2022년이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대구만 무상급식을 내년에 안 한다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또 여러분 언론과 그리고 또 학부모들 이런 쪽에서도 2021년부터 무상급식에 드는 돈은 대구시가 40%, 시교육청 50%, 구군이 10%씩 부담합니다. 당장 내년에는 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생각해서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45%와 55%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인 내년에 168억 원이 드는데 지방 소비세 증가분에서 쓰거나 안 되면 예비비라도 쓰겠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뒤늦게라도 내린 결정을 환영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다행히 오늘 이렇게 단계적인 시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점은 아쉬워했지만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